책 선물을 하고 싶다면, 아들딸에게 책 선물을 하고 싶다면, 이걸 책 선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법정 스님의 뭐, 이런 것도 해도 좋지만,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이. 해마다 나오는 거라서, 친구,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책 선물할 때 이걸 선물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 어려워요, 책이. 책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다는 얘기. 이 책이 어렵다는 얘기는 먼 세상 얘기 같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올해 유행했던 10가지 상품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내년에 유행할 것들에 대한 문화를 할 건데, 당최 모르겠다. 막 저세상 이야기 같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불교대학 아니 경전반 강의를 하는데, 스님 경전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이제 경전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막상 경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졸아요. 막상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열 분 중에 한 명, 두 명 정도는, 아, 스님, 너무, 너무 좋습니다. 경전 이야기만 해주시니까 완전 순정 100% 너무 훌륭해요. 너무 마음에 싹 와닿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아홉 명은, 아휴, 괜히 얘기했다 하면서, 괜히 경전 얘기만 해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고가 이상세계의 사고, 그리고 현실, 이상과 현실, 현실 세계의 사고라는 것은 뭐 재물, 또 관계, 명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상 세계는 뭐 그야말로 이제 경전, 부처님 말씀, 성인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배합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현실 세계의 가르침만을 너무, 현실 세계만 자꾸 이렇게 보면, 아, 현실을 잘 알면 우리가 현실적이니까, 화합도 잘 이룰 수 있고요. 시대를 따라가니까, 그리고 능력도 생기잖아요. 능력도, 재력도 생기고, 뭐, 시대의 트렌드를 알아서, 야, 우리가 3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왔다. 이러면 여기 사람들 다 부자가 됐을 거라고. 30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계속 해왔다 해도 역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증식됐을 거라고. 살아가면서 능력이 막 좋아지고 자기가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는 이거는 이제 내 눈앞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라서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여기에 끌려다니기가 쉬워요. 끌려다닌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것은 아침 어두웠다가 새벽에, 아침에 여명에, 낮에 오전에 햇빛이 막 비추잖아요. 그리고 한낮에는 엄청 뜨겁잖아. 또 저녁에는 황혼이고 밤에는 또 깜깜하고,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변동폭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다면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승리하기가 쉽죠. 현실 세계는 변동폭이 너무 커. 변동폭이 너무 왔다 갔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그래요. 주식이 1년 중에도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이 그래 남들 주식 사서 돈 벌었다니까 나도 들어가야지 해서 여기서 들어가. 그럼 내가 사자마자 떨어져. 그러면 아이 더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자. 여기서 팔아, 떨어졌을 때. 아, 그럼 또 오른다고? 아, 그래, 역시 계속 하는 거였어. 잘못했어. 다시 또 들어가. 다시 또 떨어져. 여기서 팔아. 이렇게 하기를 반복해.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사람 없고 다 이제 깡통 차고 한다고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슷한 게 연애 관계예요. 연애할 때. 남녀 관계. 남녀 관계도 그래요. 남녀 관계도 밀착이잖아.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에게
100%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너의 마음이 늘 느껴져. 근데 이 마음이 페이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그래. 트루가 있고 페이크가 있어. 어떤 때는 진짜로 막 진심으로 막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가짜로 이렇게 이제 가짜 마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면 내가 화났어. 진짜 화난 걸까? 아, 일순간 화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해. 참 진짜 시기 질투하는 걸까? 아, 일순간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잠깐 토라지는 거 가지고 아니 잠깐 토라졌어. 아, 저걸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아, 저런 사람 있나? 아이씨.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니까 좋다. 그러다가 이게 변동법이 굉장히 커서 그걸 여유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성관계는 그러니까 좋을 때보다 싸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20대 연애를 하면 계속 싸우다가 볼일 다 봐.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마침 결혼해도 똑같아요. 결혼해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맨날 싸워. 평생 싸워. 평생 싸워. 자, 이거는 엄마 아들과의 관계도 비슷하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변동폭이 굉장히 맨날 보고 있잖아요. 관심을 거기다 두고 있잖아. 아들은 딴 데 관심이 있는데 엄마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많잖아. 서로 이게 지향성이 다르니까 다른 데다가 변동폭이 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갈등이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안과 갈등들이 생겨. 현실 세계는 조화롭지가 못해. 이거는 화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좋을 때 이것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상세계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 자비로워야 돼. 사랑해야지. 자비와 사랑. 오평등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타에 자리 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희생. 세크리파이스. 우리 모두 희생을 해야지. 우리 다 함께 투게더 해야 되는 거야. 뭐 다 함께 희생. 이런 걸 성인들의 말씀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거기다가 발보리심이지. 아유, 이런 재물관계 뭐 이런 거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 모두 지혜를 향해 가자.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 세계를 화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승리하는 자, 진동포, 변동포에 연연해하지 않고 꿈과 이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그래야지 현실 세계를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인문학이 좀 강해야 돼. 인문학이 약하면 주식과 팔랑귀가 돼, 팔랑귀. 아, 할 말 없네. 우리 팔랑귀 하면 또 우리 스님들이 또 팔랑귀. 저를 포함한 우리 스님들이 또 팔랑귀. 아, 이게 바로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 스님들은 현실, 아유, 하나도 안 중요하지. 아, 꿈 같은 현실, 뭐, 돈 벌어서 뭐 해. 아이고, 그냥 이런 필요 없지. 출가해서 깨달음만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상세계에서만 살아.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속세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그 스님한테 상담하러 가는 사람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스님께서 사주, 철학 이런 것들을 해주고 하면 뭐 상담을 하는데 그 말고 아, 우리 뭐 이렇게 집에 남편이요, 우리 아들이요, 뭐 무슨 뭐 연애 관계가 어쩌고 뭐 재물 관계가 어쩌고 뭐 이런 게 스님한테 상담 잘 안 해. 그리고 아니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엔 한다고. 그래 한 번 두 번 해봤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스님한테 가봐야 하시는 말씀 똑같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라. 상담하는 잘 안 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스님들은 이상세계에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가끔 한 번씩 현실적인 사람들이 절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랑귀가 되지. 그래요? 스님이 뭐라 하면 아 뭐가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스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속아는 뭐 하는 게 또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을 계속해서 더 현실이 이렇게 더 악해지고 나빠지게 되면 지옥으로 전쟁이 되고
뭐 삶이 피폐해지게 사회 문화가 완전히 막 다 꺾여지고 나빠지잖아요. 사회 문화가 발전이 되고 점점 민주사회, 복지사회, 이상사회를 쑥 가게 하는 것은 현실을 계속 개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을 갈아엎고 걸음주고 현실을 개발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이상세계가 그렇죠. 사람도 현실 속에서 이상을 꿈꾸고 이상을 늘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현실에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죠.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 미래를 이끄는 사람, 선도하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큰, 요즘에는 큰 부를 이루고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현실을 만드는 사람들이 왕이었죠, 왕. 이제 봉건 국가에서는 왕이 현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군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능력 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혈통이 신분을, 혈통이 신분을 보장했고, 혈통이 신분을 억제였단 말이에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만약에 노예였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현실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누구라도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상을 잘 갖고, 신기하게도 요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세계에서 가장 뭐, 이렇게 강한 나라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꿈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한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꿈을 제시한 사람, 뭐, 이상을 실현시킨 사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거잖아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윈도우 95,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20년대 초반을 막 이렇게 이끌고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역시 PC가 온 세상이 펼쳐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현실 세계가 이상 미래를 땡겨서 선도하는 것이 됐어요. 그러더니 스티브 잡스가 그것을 손안으로, 가정의 PC를, 회사의 PC를 손안으로 들어오게 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했죠. 그것도 역시 그 사람들 다 부자였어요.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는 지금도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부자고요. 뭐 스티브 잡스는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놀랄 만큼 큰 부자였어요. 그래도. 그리고 또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성공한 것은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많이 했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보다 더 심각한 이상주의자야. 그래도 빌 게이츠는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도 그 윈도우 95를 만들어서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자로서 훌륭해. 스티브 잡스는 그보다는 이제 조금 이상주의자이죠. 빌 게이츠보다는. 일론 머스크는 저 뭐지? 저거는 약간 또라이. 아우 약간 스님 같은 기질이 있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있어. 보면. 그러니 이렇게 그 2000년대 초반 벌써 20년 전에 뭐 이렇게 테슬라 같은 걸 만든 전기 자동차를 하겠더라고. 그때는 전기 자동차 많은 사람들이 미래 시대가 올 거라고 했지만 그 뛰어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은 페이팔인가요? 그거 접고 이제 다 팔고 그 돈을 거의 몰빵하다시피 테슬라로 들어가서 테슬라를 했다고. 그런데 계속 10년 동안 계속 적자고 10년 동안 연구만 잔뜩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 꿈과 이상을 미국이란 나라가 신기하죠.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이 그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서 계속해서 이상을 그래 너는 해낼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뭐랄까요? 일론 머스크가 교주가 되고 사람들이 그 교주를 따르듯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만 당시에도 그래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것도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제대로 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래 몇 년, 2016년도부터인가요? 이때부터 차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프 베이조스가 1등이냐, 빌 게이츠가 1등이냐, 서로 이제 누가 더 1등이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거든요. 최근까지만 해도, 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두 달 사이에 천지 개벽이 돼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떡상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부자하면 자산이라는 게 돈 많은 사람의 자산은 땅 많고 현금 많고 금덩어리 많고 이런 것들이 100년 전에 5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부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식을 얼마나 갖고 비싼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부의 평가의 기준 가격 자산 가치의 평가 기준이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이건희가 얼마 부자냐 하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냐 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주식이 한창 올랐을 때는 아니 김범수 카카오 회장이 이건희 이재용보다 더 부자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카카오는 현대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닌데 뭐지? 이제 갑자기 카카오가 급부상이 됐었어요. 지금이야 뭐 좀 떨어져서 다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도 이 테슬라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만 가지고 테슬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주를 얘기해, 우주. 아직도 우주를 얘기해, 우주. 스페이스X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화성을, 2030년까지 화성을,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2030년 무슨 2030년 무슨 화성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금 이 기술력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펠컨 뭐라고? 뭐 펠컨 헤비 펠컨 뭐 이렇게 여러 기종들이 나와가지고 그 정말 우주로 로켓으로 발사하는 해서 성공하고 심지어 우리는 1단, 2단 바다로 다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걔들은 1단 추진을 다시 또 먼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것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그걸 재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훨씬 비용이 절약된다고 그 기술을 개발해서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도 해냈어요. 그것만 아닌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스타링크 같은 걸 해서 이제 위성을 통신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신을 쓸 수 있게 저 태평양 한가운데 정말 통신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통신을 6G를 실현하겠다. 이제 5G를 넘어서 6G로 나아가겠다. 전 세계가 오지 없이 어디서나 통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위성을 지금 2만 개, 3만 개를 썼나요? 실제로 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뉴럴링크 해가지고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시키겠다. 그게 나오면 참 좋겠네요. 뇌에다 이런 거 잔뜩 심어가지고 AI 인공지능하고 서로 연결해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겠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광에서는 이제 태양광 시설에도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다 투자를 해서 지금은 가장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거는 너무 현실에만 매달리지 말자. 이상적인 것들은 미래를 땡겨오는 것이 땡겨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것도 작년에 안 했나? 재작년에 했나? 소개를 시켜주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하겠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벌어지고 시대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미 유행을 대단히 하고 있고 대단히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노화되고 있죠. 지금 급격하게 아주 빨리 노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저도 강의할 때 단어들이 점점 생각 안 나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지적 능력은 막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신체는 굉장히 더 늙어질 거예요. 그런데 신체랑 관계없이 마음이 이 시대를 따라간다는 것은 젊음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젊음을 유지하고 마음이 젊어지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육체도 역시 천천히 덜 낡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강의를 들으면 한쪽 들었다 그러면 또 까먹고 책도 읽었던 거 금방 또 까먹고 금방 까먹을 거 뭐하고 뭐 하려고 내가 책 읽고 금방 까먹을 거 뭐 하려고 내가 강의 들어? 이 생각에 공부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치매도 더 빨리 오고 더 멍텅구리가 되고 더 이렇게 답답해지고 더 노화가 급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전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젊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따라가는 이런 것들도 그 여러분들한테 저는 보약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블루투는 딴 게 아니다. 요게 트렌드 코리아가 블루투다. 우리를 회춘하게 한다. 돈 내요 빨리. 아무튼. 자, 2021년 올해를 강타했던 10가지 트렌드 상품, 올해의 트렌드 상품들을 소개를 시켜줄게요. 자, 이것은 내 견해가 아니고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10명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살펴보니까 올해를 선도했던 트렌드 상품이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하고는 좀 여러분들 생각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열 가지가 모두 다 맞아. 그렇지. 내가 다 해봤어. 딱 내 거야. 라면 여러분들은 30대를 살고 있는 거고 10개 중에 실제로 해본 건 2개밖에 없고 이러면 그러면 60대, 70대 사는 거고요.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했어. 이러면 80대 뭐 이렇게 산다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 이상은 해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면 첫 번째 1번이 백신이에요, 백신. 야, 이거는 누구나 다 한 거다. 2021년도 올해를 강타한 건 백신. 검색도 제일 많이 하고 실제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거 또 불안한 거 우리 2021년도는 그냥 백신이 삶을 좌우하고 했어요. 백신 맞아서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나는 무사히 잘 통과했다. 백신 맞아서 아팠던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1차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2차는 안 맞으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들 이제 이렇게 10대 애들 백신 맞는다는데 안 맞힐 부모도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난 놀라운 거는 포르투갈은 2차 접종까지 87%인가요? 그렇게 맞췄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나라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있었다. 어떻게 87%가 백신을 다 맞지? 이 사람들은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고 그냥 당연한 걸로 공산국가도 아닌데 신기하고 우리나라도 80%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71% 2% 겨우 넘었는데 80%까지 갈 수 있을까? 가면 좋겠습니다만 백신이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불안감이 있죠. 이제 부스터샷 맞을 거죠? 안 맞을 거예요? 부스터샷 맞아야죠. 우리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위해서라도 맞아야지. 백신 뭐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염 역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면역학이나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을 많이 일상생활화했어요. 나도 대상포진 백신을 좀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상포진 뭐 굳이 맞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상포진 걸리는 사람들 보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나도 백신 이거 맞을까 배낭지를. 백신하면 뭐 A형 간염 백신도 있고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천연두 이런 것들도 다 백신에 속하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코로나 백신이 백신을 바로 백신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이 물론 이거는 작년에도 굉장히 유행했는데 올해는 더 유행했어요. 중고거래 플랫폼 하면 당근 마켓이죠. 당근 빨간 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근처에 마켓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근처 당근. 저도 이렇게 노트북 사고 그렇게 할 때 당근 마켓 쓰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이제 도성수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했잖아요. 옆에다 끼고 다니는 거 병원에서는 뭐 16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9만 원인가 얼마 그렇대. 그걸 또 당근 마켓에서 그 검색을 해봤는가 봐. 만 원에 야, 완전 득템이다 진짜. 그때만 잠깐 한 2주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쓰고 버리는 건데 이제 스님은 그거를 그럼 스님 다 하고 난 다음 팔을라나 또 당근 마켓에. 너무 신기하게 당근 마켓에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대요. 우리 할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 잃어버렸어? 했더니, 그거 보고 찾아주는 사람들도, 당근마켓, 20, 30대, 30, 40대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는가 봐. 거기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심심하면 백화점 갔잖아. 아이쇼핑 하러 간다고. 요즘에는 심심하면 당근마켓 들어가가지고, 뭐가 나왔나?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거기 올라온 커뮤니티 글을 보고, 이렇게 또 그 하는가 봐요.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낚시를 또 하잖아요. 무슨 돔 큰 게 걸렸어. 다 바로 당근마켓 올리면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당근마켓이 뭐 카톡이나 유튜브처럼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열어보고 들어가요. 저는 필요한 물건 있을 때도 그냥 신상을 사지. 중고 거래를 잘 하지 않는데 그만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늙었다고 해야 되나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 당근마켓 자주 안 들어가고 아직도 어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직도 어플 깔았다가 다시 그저 지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나라도 유명하고 번개장터도 유명하고 그렇다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구라는 게 2,148만 개의 가구가 있는데 2020년 그 기준으로 근데 당근마켓의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그냥 모두 다 깔아놓은 거야. 근데 나라 없는데요? 그러면 역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절이라는 것은 좀 시대를 나는 고집하지 않겠다. 나는 내 대로 살겠다. 내 쪼대로 살겠다는 게 절에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작년에 중고나라 거래액이 한 5조 원 정도 번개장터는 1조 원이 넘게 1조 3천억을 넘어설 만큼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런 이제, 당근마켓에 이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이것은, 이렇게 근처, 이 근처, 반경 5km, 뭐 10km 이내, 뭐 이런 사람들이 직거래 하는 건데요. 그전에도 이렇게 거래해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도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요즘에는 카메라 폰만 하니까 안 하는데 전에는 렌즈 사고 본체 사고 그럴 때는 뭐 또 오디오 같은 것도 잠깐 하고 그럴 때는 뭐 서울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세가 당근마켓이 됐죠. 앞으로도 당분간 이것은 계속 갈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계속되는 트렌드인데요.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를 여기는 2020년에 어떤 트렌드 상품 세 번째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전기자동차 또 뭐 수소연료자동차 이런 거는 이렇게 번호판이 다르죠. 색깔이 파란색 번호판이죠. 뭐 우리는 아직 그런 파란색 번호판이 뭐 좋은 눈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냥 뭐 저 전기차인가 뭐 이렇게 하고 많은데 많은 젊은이들은 시대를 앞서간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가 봐요. 특히 테슬라가 전기자동차가 많잖아요. 테슬라 차를 타는 사람은 괜히 내가 이제 뭐 또 환경을 생각한다 시대를 앞서간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테슬라를 살 생각이 전혀 없지만 차를 산다면 그냥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아니면 이제 기아 EV6나 이런 것들을 사지 테슬라 별로 생각이 없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 그게 테슬라가 어떤 트렌디한 이런 걸로 자리 잡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0% 정도 성장을 전기자동차가 성장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뭐 이렇게 5% 정도밖에 되지 5%도 차 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16만 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트렌디한 상품이 2021년 트렌드라고 이렇게 상품을 소개한다는 것은 판매 대수보다도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해외 우리가 수출 시장도 2차전지 수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환경 ESG의 영향도 굉장히 커서 이것은 비단 그냥 자동차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둔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문화를 많이 바꿀 텐데요. 제주도는 전기자동차가 제일 많이 보급됐다라고 그래요. 한 5% 정도 보급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에 이제 뉴스 나오는데 우리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사에서 데모를 한다고 제주도에서 우리의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이제 정말 앞으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동차 학과 나오고 뭐 해서 정비를 하면 그냥 먹고는 산다.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먹고는 산다 이랬는데 지금은 미래 없어질 산업 1위, 거의 1위에 육박할 만큼 카센터가 없어질 것 같다. 자동차가 이제는 내연차는 계속해서 정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였지만 전자 제품이 돼 버려서 우리가 노트북 한번 싸면 저게 뭐 LG 서비스 센터 뭐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거 노트북 사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테레비 여러분들 사고 나서 에어컨 설치하고 나서 이거 정비하러 가나요? 정비하러 안 가요? 자동차도 정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기차 하면. 그래서 그것도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문제죠. 생각보다 전기차는 세계적인 추세, 세계의 자동차에서도 작년 올해는 3%를 차지할 만큼이나 급격하게 빨라지죠. 내년 후년이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최소 5년 이내에 차를 한 대 바꿀 예정일 거예요. 한 70% 사람들은 5년 이내에 차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나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죠. 물론 2025년이 지나면 10명 중에 9.5명이 나 전기차일 거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는 뭐 그의 환경적인 것에 꼭 뭐 좋은 거냐 뭐 이런 것은 들을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모주 청약이 네 번째 상품이었다.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한 이제 작년 올해가 이제 정말 뜨거웠죠. 예, 뭐 올 여름부터는 안 뜨거웠어요. 올 봄까지 굉장히 작년부터 올 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카페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면 10명 중에 9 그룹이 주식 얘기했어. 옆에서 다 들려 주식 얘기 뭐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툭 떨어지고 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왜냐하면 다들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올 봄에 엄청 많이 늘었는데 올 봄에 10% 20% 다 조정받고 어떤 경우는 30% 이상 조정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들 마음의 상처가 커서 지긋지긋 이제 안 봐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관심이 많고 작년 공모주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에 거의 295조? 295조 원이나 공모주로 돈이 몰렸어요. 근데 벌써 지금 아직 1분기 더 남았는데, 두 달 남았는데도 작년 거래액을 더 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모주를 많이 했죠. 뭐, 이루다라는 그런 공모주가 있었는가 봐요. 뭐 성형 관련된 전문 의료, 관련된 사업이 거의 3,000대 1이었대, 3,000대 1. SKIT 이런 것들도 공모해서 성공했죠. 카카오뱅크는 정말, 저렇게까지 공모주가 비싼가? 할 정도로 했는데도 그 공모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조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하고, 많은 이제 그 청약 증거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산시장의 그 커다란 변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산업화에서 금융화로 점점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하도 국내 주식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해외 주식으로, 특히 미국 주식으로 많이 이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바람직한 거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오늘도 이렇게 뉴스 뜬 거 보니까 식당 종업원이 11,000원, 시급 11,000원, 12,000원 줘도 안 나온다라고 우리나라도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금 일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 한 달 열심히 일했더니 500만 원이야. 큰 돈이잖아. 그지? 엄청 큰 돈이야. 한 달 열심히 일했더니 뭐 8천만 원이야. 아니, 한 달에 아니라 800만 원이야.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산의 75% 정도가 주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 주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연금은 우리나라 주식 많이 안 넣잖아. 우리나라 연금은 채권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외 채권, 우리나라 채권. 주식은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더 많이 해.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고 자기네 나라의 주식을 되게 많이 들고 있어. 그 내가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연금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자국의 미국 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한 50%. 또 연금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을 들어가 있는데 S&P가 주식들이 작년에 3달 툭 떨어지던 이만큼 작년 3월 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지금 4,600포인트 넘었더라고 보니까요. 2,000포인트밖에 안 됐는데 4,600포인트 일단 푹 올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자기 자산이 다들 두 배 상승한 사람들이 두 배, 세 배 상승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500만 원? 에이, 그 제끼자.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퇴직이 빨라지는 거예요, 퇴직이. 내가 나이가 60인데, 아, 이만큼 이제 나머지 쓸 연금들이 그 정도면 보장이 돼 있지. 그래, 뭐, 한 달에 500만 원? 에이, 됐어. 놀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신기한 현상들이 생겼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취약해요. 우리나라 연금 펀드 가입된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뭐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제 막 돈을 잘 굴린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연금 얼마나 불안해. 여러분들은 안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들보다 내가 좀 젊어서 나는 좀 불안해요. 이제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더 불안하겠죠. 이제 그렇다고 따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60대, 50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결혼 자금 대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공모주 이런 거, 주식이나 이제 다른 금융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건 참 좋아진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K푸드.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음식, 푸드 이런 것들이 세계에 많이 됐는데요. 푸드의 1세대라면 이제 김치, 비빔밥, 뭐 이런 것들이 푸드 1세대로 해외에 많이 나가는 거였는데, 뭐 신라면, 뭐 그 초코파 이런 것들이 다 1세대라 하겠죠. 지금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닭볶음면, 이건 작년에도 유행했는데 그런 거 하고, 또 짜파구리, 영화 때문에 그러죠. 영화 짜파구리. 또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삼양라면 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소주에 먹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비비고에서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마트에 가면 비비고, 야, 이런 것도 나와? 이런 것도 나. 나는 다 먹어보지 않았는데 몇 개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아, 저 누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더라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로 다 나가는데 특히 유행한 건 히트한 건 만두였어요. 만두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덤플링인데요. 덤플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만두, 비비고 만두 이렇게 해서 판매. 우리나라 이제 언어들이 세계화되는 언어들이 많아요. 떡볶이도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그래. 제가 떡을 만들어서 그런지 떡볶이도 그 떡볶이가 올해 히트 상품이었다. 이제 다양한 떡볶이들이 세계에 많이 매운 떡볶이, 짜장 떡볶이, 뭐 로제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떡볶이가 진화해서 많이 세계 시장에 올해는 또 이제 이렇게 과일 소주 이런 거지 아세안 국가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그랬다 합니다. 이런 것은 K컬처, K문화, 한류와 함께 이제 영화에도 나오고 뭐 이제 연예인들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세상에 알려지고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상품들이 위생적으로 믿을 만해. 중국이나 저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식당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러면 이거 그러냐는데 우리나라 이제 식품들은 과거에 일본의 어떤 위생 또 미국의 위생 이런 거 이상으로 그만큼 그거보다 더 낫다 그만큼 그 정도는 된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식품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거다. 떡볶이가 유행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근데 외국인들은 왜 떡에 대한 질컹질컹한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 이게 한류가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불고기 같은 삼겹살 같은 이런 것들도 뭐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유행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이 세계의 표준이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점점 그러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맛있는 것은 세계의 다른 사람들도 맛있어 한다. 이게 우리 입맛이 표준이다 라고. 또 그리고 세계 음식 문화들이 다 평준화되고 있어요. 보면 평준화되면서 우리 문화는 또 음식 문화는 위생도 훌륭하고 맛도 훌륭하고 또 웰빙적으로도 괜찮은 음식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충분히 세계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역주행. 뭐 복고풍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OTT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왓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또 그 이렇게 영상에 대한 매니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뜨면 뭐 이정재가 출연했던 그런 영화들이 쭉 저절로 막 올라와 뭐 넷플릭스 이런데 보면 그리고 차차차에 뭐 이렇게 신미라가 막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신미라가 출연했던 다른 드라마들이 쭉 올라오고 뭐 이렇게 그 다른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그 되게 유명해지면 거기에 딸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올라와서 옛날 것들을 다시 보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이제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시트콤 같은 거 순풍산부인과 거침없이 하이킥 뭐 이런 거 하고 1박 2일 옛날 거 요즘 거는 재미없잖아. 무한도전 이런 거 옛날 거 무한도전 뭐 1박 2일 옛날 것들은 아직도 재미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인기가 많고 심지어 전원일기를 전원일기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는 좀 놀랍기도 합니다. 뭐 궁이나 야인시대 이런 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인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보고 그렇다고 그래요. 또 롤린 맞나? 이제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이것이 다시 또 굉장히 비의 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유행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역주행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디자인 가전. 뭐 예전에도 예쁜 디자인을 가진 가전을 다 좋아하고 했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이런 것이 유행했고 텔레비에서도 뭐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시리즈래가지고 비스포크라는 나도 비스포크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짰고 LG도 오브제 컬렉션이라고 해서 그런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전들이 이제 또 거기에다가 IoT 가전들이 서로 이제 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인공지능화가 점점 돼가고 있다 보니까요. 가전을 또 많이 바꿔요. 보면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 세 개 이렇게 리모델링까지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 이제 구리하게 안 살 거다. 이제 좀 깔끔하게 내 집을 해놓고 살 거다 하면서 가전을 바꾸면서 예쁜 가전. 실용보다는 그래도 어떤 걸 누리는 생활에 어떤 디자인이 있는 그런 감성이 있는 그런 이제 살고 싶다 그래서 가전들도 올해 디자인 가전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합니다.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정수기 뭐 데스크탑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예쁜 이런 것 디자인들 또 우리나라에서 또 디자인을 또 잘해서 해외에서 이제 상 받는다고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제 맥주 여덟 번째 수제 맥주 저는 그냥 카스 그냥 이렇게 카스 이러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카스 이런 게 아니고 제주 뭐 무슨 맥주? 제주하고 제주 위트엘 뭐 이런 거 하고 곰표 밀맥주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비어리카노, 형알맥주, 퇴근길, 대한 IPA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하자마자 뭐 300만 개, 110만 개. 뭐 2주 만에 300만 개가 그냥 완판되고 그렇게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이렇게 주 그 어떤 그 규제도 많이 완화됐는가 봐요. 이렇게 그 맥주 만들고 술 만들고 하는 규제들이 많이 합리화돼서 예전엔 제조 원가의 세금을 매기는 그런 걸 했는데 작년부터는 맥주 중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뭐 이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합리화돼서 더 많은 수제 맥주들이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뭐 맥주에 넣는 과일 비율도 20% 이하로 제한하던 규제도 풀었다. 여러 가지 규제가 결국 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로 홈술 집에서 결국 집에서 하는 것들이 디자인 가전도 집에서 역주행도 OTT 시장이잖아요. 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역주행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맥주 중고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은 코로나랑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뭐한 건지 이 코로나랑 또 관계 있는 게 아홉 번째 여행 앱 여행 말고 앱 여행 관련 앱 여행 숙박 관련된 앱들 앱이 이런 앱이 유행했다. 야놀자 같은 거. 이런 것은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예약 정도 하고 취소, 예약 취소 뭐 이 정도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커뮤니티까지 같이 겸하고 거기 후기도 달리지만 거기서 그 세세 좀 섬세하게 예를 들면 체크인 체크아웃하고 객실 용품 신청하고 또 교통이나 레저 맛집 그 주변에는 또 무슨 맛집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그걸 다 소개를 시켜준대요. 그 야놀자 같은 이런 거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을 시켰던가 보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이제 비전 펀드에서 2조 원의 투자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뭐, 올해는 이런 것들도 유명했다. 뭐, 여기 어때? 뭐,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1박 2일, 2박 3일 간다 이러면 야놀자나 여기 어때 이런 거 깔아가지고 거기다 주문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해봤어요? 저는 어디 1박 2일 갈 일이 잘 없어. 떡 만들어야 돼서 갈 일이 없어. 기도하고 뭐 해야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러고 있다. 이제 점점 그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 한번 이용하면 계속해서 이용하는 모양이에요. 요즘에는 프리미엄 호텔이나 독채 펜션, 펜션도 독채 펜션 유행하고 프리미엄 호텔. 그전에도 그냥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낸다 해서 그날 그냥 가가지고 가까운 호텔, 아주 비싼 호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싸지도 않을 텐데, 수십만 원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호캉스를 누리고 한다는 것이 여전히 게다가 이제 지금은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뭐 주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도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숙박 앱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데 강원도에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뭐 대시를 한다든지 뭐 잠깐 뭐 1박이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모르잖아 우리는 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얘 알려주네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이색 농산물. 올해는 이색 농산물이 굉장히 유행했다. 유행을 해봐야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까지는 잘 안 온 게 많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도 우리까지 내려오지 않은 게 많잖아요. 맥주 해도 저는 맥주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먹지만 아직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수제 맥주. 여러분들은 다 먹어봤겠지만. 자, 이색 농산물도 그래요. 이색 농산물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올해는 샤인 머스켓이 강풍이었죠. 초강. 포도가 모든 과일 중에 판매 1위로 오른 거는 뭐 잘 없었을 텐데 포도가 과일 중에 판매 1위가 됐는데 그 샤인 머스켓의 역할이 가장 컸죠. 또 옥수수 중에 초당 옥수수. 초당이라는 게 당을 초월한다. 굉장히 달달한 옥수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요. 신비 복숭아라고 해서 털이 없으면서도 그 육즙이, 과즙이? 과즙이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런가요? 아는 분이 있네? 아는 분이 있네. 신비 복숭아,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사과 껍질처럼 깎아먹는 망고 수박.
이런 게 있었는가 봐. 애플 메론, 뭐 망고 수박, 애플 수박 뭐 이런 거. 또 이 작고 아삭한 식감에 감칠맛까지 더한 방울 다다귀 양배추. 이런 게 있어요? 방울 다다귀 양배추? 처음 들어봤는데. 방울 다다귀 양배추. 아, 작은 양배추 있었는가 봤다. 그거 먹어봤다. 미니 양배추. 그게 방울 다다귀 양배추래. 근데 유행, 옛날부터 있었어도 올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이색 농산물들이 올해 많이 트렌드가 될 정도로 유행했다. 또 이제, 그리고 설탕보다 더 100배, 200배 더 달달한 단마토? 토마토인데 단마토라고 있는 건 너무너무 달달한 날인가 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스테비아로 가공한 단마토, 스테비아로 가공한 샤인오이 뭐 이런 거, 오인오이인데 샤인오이 이런 것도 굉장히 단 모양이에요. 이런 것이 올해 소비자들이 이미 아는 과일보다는 새롭다, 뭐 다르다, 특별하다, 지금만 살 수 있다, 뭐 제철 과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만 살 수 있다, 이런 과일들,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유행을 했다. 여러,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올해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뜬 거는 부동산이지. 부동산 얼마나 많, 주식보다도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뭐, 30년 전부터 계속 이슈였으니까, 50년 전부터 계속 이슈였으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 최근 뭐, 몇 년 전부터 했던, 뭐, 근데 올해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올해 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 아마 후년도 계속 몇 년 동안은 계속 될 거예요. 중고거래 플랫폼도 뭐 올해만 유행한 게 아니라 작년도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중에는 몇 년 갈 것도 있다. 뭐 이색 농산물도 몇 년은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제 맥주도 뭐 한 번 더 가지 않겠나요? 여행앱도 앞으로 뭐 가만 보니까 앞으로 더 계속 갈 것들이네요? 계속 더 갈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해왔던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10가지. 아, 나는 생활 속에 늘 익숙하다. 그런 분 있나? 설마 이것만, 백신만 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저는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좀 경험을 좀 덜 해봤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10가지를 짚어서 알려주니까 괜찮은 것 같죠? 네. 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